네, 이 한 편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은 출연자 못지않게 촬영 장소가 화제거리가 되면서 유명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이 특히 드라마 촬영지는 극의 흐름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많은 고민 끝에 선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라마의 촬영 장소만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케이션 매니저인데요. 오늘 방송 현장 인앤아웃에서 드라마 제작의 숨은 주역 로케이션 매니저를 만나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의 명장면들. 이 명장면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이 무명의 공간을 추억의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로케이션 매니저 박홍선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움직이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일상을 따라가 본다. 새 미니 시리즈 촬영을 앞두고 요즘 제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분. 몇 시 출발인데? 섭외는 10년 다 돼가죠. 경력 10년의 박동선 팀장. 화제의 드라마 야왕부터 돈의 화신을 비롯해 복합 장르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등 무려 20편 이상의 드라마 속 장소들을 섭외했다는데 그중 특히 상속자들 했을 때 탄이집 원래는 호텔이랑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노출하고 이런 걸 좀 꺼려해서 그런 거 찾다 보면 좀 힘든 점이 있어서. 마치 으리으리한 궁궐을 떠올리게 만드는 주인공 김탄의 집은 섭외부터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네다섯 번 찾아가서 해달라고 쫄라서 결국에는 오케이를 받았고 그냥 촬영도 되게 수월하게 잘했고 거기 관계자분과도 굉장히 좋게 잘 됐죠. 뭐 다행히 드라마가 잘 돼서. 그런가 하면 첫 회부터 시선을 사로잡은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서울 시내 추격신도 특별하단다. 드라마상 처음으로 테헤란 노를 맡고 찍었어요. 어찌됐든 경찰 드라마니까 뭐 한 두 달여간의 회의를 해서 테헤란 노를 맡고 찍었죠. 덕분에 명장면 탄생. 그런데 로케이션 매니저가 주어진 장소만을 섭외하는 건 아니라고. 대본에 있는 장소와 다르게 군사지역이었던 벙커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연구실 입구로 사용을 해서 그 터널을 저희가 쓴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장소 섭외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는 저희가 대본을 보고 그 대본에 나오는 장소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주인공 집들이라든가 그런 고정 장소들을 미리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대본과 관련된 장소들을 지도나 이미지 등을 통해 하나하나 수집하는 게 관건. 이번에 중요한 장면이 바닷가 지역이 이제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바닷가 동네, 어린 시절, 그 로드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들어가서 이 동네의 느낌을 보고 좀 비슷한 게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가는 거죠. 드디어 미리 봐둔 곳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박동선 팀장. 신발부터 트렁크까지 없는 게 없다. 항상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장소가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면 막 찾아야 되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목적지로 출발. 역시나 먼 길에 주유는 빼놓을 수 없겠죠. 가득 넣어주세요. 쉼 없이 올라가는 리터기 수치.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득 채우고 이틀에 한번 넣는 거죠. 많이 나올 땐 한 달에
180만 원. 8만 9천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윽고 장장 5시간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곳은 가슴을 확 트이게 만들어줄 절경과 푸른 물이 고운 빛 자랑하는 남해의 한 해변. 이곳에서 드라마 초반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다 보니 구석구석 꼼꼼히 뒤져가며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겨놓는데, 그런데 손에 든 저것은 휴대전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보내줘야 돼요. 느낌을 빨리 물어보고 그 느낌을 빨리 들어야 다른 데를 또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과연 이곳은 오케이? 답장 왔어요? 네. 뭐라고 왔어요? 좋대요. 마음에 든대요. 감독님이. 시작부터 운이 좋네요. 해변도 섭외됐겠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바다를 앞에 두고 시골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조그만 다랭이 마을이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 이곳에서 주인공들의 유년기 시절을 촬영할 예정이란다. 일단 가장 먼저 찾을 곳은 드라마상의 주인공 집으로 설정할 집을 찾는데 그게 쉽진 않죠. 한 번에 나올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이제 여러 집들을 한번 기웃기웃 거려봐야죠. 먼저 무턱대고 들어가 보는 박동선 팀장.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집주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오해를 받고 막 도둑으로 몰려서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그게 일인데 꼭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어느 섭외든 어느 로케이션 매니저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든 사진을 찍고 싶고 어떻게든 그 안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사이 박동선 로케이션 매니저에게 손님들이 찾아왔다. 먼 곳까지 달려온 이 많은 사람들의 정체는? 조명 감독님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좀 액션 씬들이 좀 있어서 액션 무술 감독님, 뭐 그다음에 미술적으로 좀 세팅을 할 부분들이 있어서 뭐 미술 스태프들 모든 조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좀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다 같이 왔죠. 예. 크레인을 하면 저쪽에다가 대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네, 저쪽에다 대서 이렇게 저쪽으로. 네, 네. 처음 내려온 스태프들을 위해 들어가. 미리 구상해둔 동선을 설명하는 박동선 팀장. 자, 빵.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드라마 안 맞으면 그만큼 맞게끔 주위를 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 팅이 상당히 중요하죠. 드라마 초반에 잡아서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중요한 주인공 집. 하나 보여줬던 게 저거야. 저거랑 저 집인데. 과연 스태프들의 평가는? 집 구조 있지. 현관문 딱 열면은 거실 겸 주방이야. 그리고 주방의 안쪽이 세트와 처럼 연결이니까 그래서 불을 킨다 뭐 그런 게 도망쳐 나가는 그런 건데 아까 그 집은 옛날 문짝이라 다 그게 안 되는 거지. 밖에서 보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긴 듯. 박동선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본이 조금 수정이 돼서 그 대본에 맞는 집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닮으면 어떨까? 뭐 달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저 위에 지금 빈집 하나 있는데. 구세주처럼 한 집을 알려주는 마을 이장님. 네,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네, 예. 그 위에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재빨리 이장님이 알려준 집으로 가는 스태프들. 아까 저 밑에 빨간색 전망 좋고 아담한 이 집은 과연? 좋아? 차 여기 세우고. 그러네. 이 집이 아까 거기보다 나은 거야. 구조상 낫지. 네. 드디어 촬영지가 최종 결정났다. 아 저기 정말 이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게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길 바란다.